예,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구와 광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죠. 김명미 앵커. 네,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산에서도 관련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로 다가오는 설 명절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간 경산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았던 A씨. 지난달의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 빌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사조차 못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많은 차질이 또 생기고 했지만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되다 보니 그거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바지 임대인으로 두고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빌라만 6채, 피해자는 30명으로 추정됩니다.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한 달 동안 파악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60명, 피해액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대책위는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서민형 주거 형태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대출 늘려주고 정부가 보증 서줄 때는 언제고 이런 지금 전세 정책의 잘못된 허술함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게 바로 지금의 전세 사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피해 접수를 받는 것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 지자체 우리 시에 방문하시 되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 서류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와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우선 구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피해 회복은 요원한데다 높아진 대출 이자가 숨통을 조여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